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진원지로 사랑제일교회가 꼽히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사랑제일교회와는 관계없는 젊은 목사들이 나서 먼저 사과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차준환 기자입니다. 그해발 코로나19 재확산, 그 원인으로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그 주변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 시장에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오지.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과에 나선 건 이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젊은 목사들.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인근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병이어란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상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모금을 하면 좋겠다. 모금 대상을 기독교인만으로 한정한 것도 교회가 먼저 자성하고 이웃의 상처를 보듬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공교회적인 그런 인식과 사고 가운데 교회의 도의적 책임이 크다는 지점을 저희가 좀 인지하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성경 속 오병이어로 한 것도 나눔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상인들을 도와 교회에 받은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랑받고 있구나. 젊은 목사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에 굳어졌던 상인들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보통 저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힘들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작한 3명의 목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모금을 받은 후 전액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